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 기숙사엔 서점이나 약국처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사연인지 구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재본소를 운영하고 있는 손남규 씨는 지난해 11월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가 운영권이 한 건설사에서 학교로 넘어가게 됐으니 2월 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로 넘어가면은 그 더 좋아질 줄 알았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뭐 원상 복귀하고 나가라 하니. 서점과 약국, 분식점, 카페 등의 운영권이 건설사에서 학교로 넘어가도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으로 믿은 상인들에겐 날벼락 같은 얘기였습니다. 운영이 운영 주체만 바뀌지 모든 임대 계약이 그렇잖아요. 이곳 기숙사 1층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본지처럼 당장 다음 달에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점들이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내년 4월 기숙사 리모델링 전까지만 있게 해달라고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학교도 10년간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분들이 안 나가버리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내쫓을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분들도 못하고. 당장 불편한 건 학생들입니다. 나는 이동하는 거리도 너무 멀고 프린트나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조금은 다른 대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과 상인, 학교 모두를 위한 해법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